몸박에 적에 너무 늦게 들어왔죠. 대문짜님 반갑습니다. 전투 체면이 있었으면은 몸박에 전투 장비가 빨리 들어갔을 거고, 몸박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았으면은 클리어할 딜이 나왔겠죠.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몸박을 해볼까? 늦게까지요? 그런가? 혈류 드롭킥 화염 장벽. 몸박하게 해주세요. 2932님 발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게임 이렇게 덱 정하고 하는 게임이 아니지만 뭔가 가끔은 이렇게 하고 싶다. 가끔은 운발에 모든 걸 맡기고 사기를 치고 싶다. 분노 사열 충격파. 갑격파. 가방. 그나저나 이번에도 몸박은 없네요. 몸박 없는 몸박대. 몸박 한 번만 주십시오. 노예 상인님. 지금 몸박 주셔야 합니다. 아, 서순에서 못 잡은. 사실 재생 포션 갖고 온 거임. 예, 이걸 몸박을 주네. 그러면 이제 전투 장비 나오거나 전투 체면 나오거나 뭐 이상한 뭐 아무거나 좀 줘봐. 편직할 각을 볼 수가 없었나? 이렇게 보니까 화염 장벽 진짜 좋다. 킹염 갓벽. 에, 완전 사기 카드구만, 이거. 징끈 연소 흘려보내기. 징끈 넣을까? 징끈 흘려보내기 둘다 필요한데. 일단 흘려보내기 넣을까? 어차피 보스는 체력발로 버텨서 잡을 것 같고. 지금 거의 풀피라서 보스는 그렇게 잡고 아 전투 장비 나왔다.
뭔가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요상하네요. 이거는 빨리 저거만 잡아야겠다. 마법사. 영도 소금 과학님 탈로 호스팅 감사합니다. 응? 강타 넣어놓자. 위험한데 이거? 갑분싸인데? 아씨. 방패병 졸라 게임 잘하네. 방패가 세 번이나 저기 들어갔어. 킹무한 가진 철판. 네, 전장 강화하고. 우선순위가 따로 있나? 체력이 워낙에 많아서 조금 말리더라도 잡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덱에 드로우 카드가 없으면 항상 이 불안에 시달려야 돼. 언제든 조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렇게 하면은 제가 36딜을 맞춰. 개꿀. 화염 장벽 치킨. 존나 탱. 발사. 바리? 바리밖에 없겠지? 빈세장. 바리 언제 강화하지? 저거. 이거 여전히 드로우 없고 빡센데. 엘리트 정말 만나기 싫은데. 이거 지금 엘리트 공격력이 바리케이드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서 답도 없는데 이거. 진짜 죄물이라도 있어야지 이거. 이대로 못 버팁니다. 일반 몹이야 이렇게 한다 쳐도 엘리트는 이게 안 돼.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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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
네, 드루가 있어야 저걸 고려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상 풀릴 때까지 좀 존버할까? 근데 손상 또 거네. 빌어먹을 고구마 같은 느낌. 21 댐에 손상 거는 저 양심 없는 패턴 어떻게 안 되나? 대체 어떻게 저런 끔찍한 패턴을 만들었지? 지금 참호도 필요하고. 아, 진짜 엘리트 만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엘리트 답 없는데. 물기. 딴스런 포션. 급구. 윙부츠. 신속 포션 괜찮겠는데? 악마 형사.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어, 킹박집. 그나마 얘가 좀 나으려나? 바리케이드. 아, 미친. 그것만 딱 빼고 나오네. 아, 진짜. 개똥개. 저건 잘라야겠죠. 아니, 둘다 잘라야 돼. 저거 남겨놓으면은 피본다. 아, 근데 77들인데, 77들이 빠졌네. 그래도, 진짜 이거 개노삼이었으면은, 바로 고래보는 거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다행이지. 아, 무적 괜찮겠다. 구급 상자. 구급 상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드로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쓰레기 게임. 가면. 가면 개구리잖아.
가면은 저거 뭐야, 도박집으로 이제 거의 첫 턴에 발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졌네. 아, 높아지긴 했어. 한일 너구리님 별로 감사합니다. 높아도 첨탑했다. 아야 뭐야? 이거 써도 들어와? 잘못 본거 아니지? 아 진짜 들어오네. 개 나쁜 놈 아뇨. 고급 상자 효과. 상태 이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하면 소멸됩니다. 잘못 봤나 해서 한번 더 쓰게 만드네. 지극히 제대로 본 것이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시에 나오면은 진짜 발 있을 기회 더 있겠지? 코스트와 드루가 모두 부족할 땐 역시 재물이지. 기사회생 무감각, 아니지, 난관극복 무감각. 요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구상 난관 무극. 구급 상자 난관 극복 무관각. 정말 입술 덧스의 끝. 어둠의 포옹까지 있으면, 어둠의 포옹의 해시계까지 있으면은 완벽하다. 정말 입술 덧스 끝판왕이다. 이거 몸박 하나 더 넣으면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뒷놈이 힐해서 뒷놈 잡아도 되는데, 뒷놈 잡으면 앞에 있는 애가 더 빨리 데려요. 이거 쫄두 마리 처리하면서 방어도 쌓으려면은 넣어야 될것 같은데, 아유, 드롭 없어가지고, 씨. 흘려보내기밖에 없냐. 극혐이다, 진짜. 드루 나중에 챙기기로 하고. 전투 최면이 급합니다. 아니 저거는 왜 자꾸 때리냐? 자기 개발에 한다. 네, 결국 시에는 안 나왔네요. 잘까? 아, 뭐 강화해볼까? 아, 잘까? 자야 겠다. 안 자도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몸박 2장 넣었으니까 필요 없죠. 네, 몸박 한 장이었을 때 박치기가 필요했던 건데,
아, 왜안 때려? 이제는 몸박이 두 장이잖아요. 아, 저거 또 수원하는데. 본체 때릴 걸. 이게 확실히 두 장이어야 빨러. 한 장이었으면 뚫을 정도 안 돼. 그리고 드로우는 언제쯤 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는 걸까? 하, 넌 나의 것이다. 이제야 끝난다. 아, 정말 길었다. 저거 5턴 거는 거 진짜 끔찍하다. 피격했던가? 왕관 집을까? 전장이라서 망치도 집을 만할 것 같긴 하죠. 근데 망치 집으면은 저거 뭐야 참호 아뭐 전장인데 뭐. 아니라게 한다. 아니, 이런. 양자택일 극단적인 거구소. 이제 파리 술 타임 오겠죠? 대갑축 하려면은 그냥 약간 정신줄 놓고 그냥 욕심 가득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운빨이기 때문에 대갑충은 진짜 그냥 운빨이라서 물음표 이벤트 얼마나 제거 잘 되냐 요거뿐이라서 아이고 장님님 그걸로 감사합니다.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그 카드. 반갑습니다. 라이브는 처음이시군요. 나좀 많이 맞았네. 아니, 세상에. 야. 방어도 못하는데. 야. 야, 진짜.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방풀 아닙니까 이거? 아니 죽겠는데 이거 모발이 어떻게 잡어? 아니 세상에 진짜 야 네, 잡긴 잡겠다. 아니 몸박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참호도 없는데 제가 죽는다고요. 1코스트라도 써야죠. 저기서 보신단다. 아니 세상에. 와 미쳤다 키우. 어 난관극복이다. 채미 비버님 닉네임 맞나요? 아이고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예. 이거 어차피 강화 못하니까 불 가지 맙시다. 어차피 구상이라서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무감각 필요하다 이제. 아, 무감각 아까 나왔었는데 드로우 없어서 못 집었는데. 어 잉? 하이. 아니 유도가리 잠깐만. 야 놀리는 거지? 야씨 아이 트래시 게임. 야씨 아주 게임 꼴 잘 들어간다. 1층에서 유물 많이 봤으면은 도박집에 청동 비늘까지 건졌겠는데. 1층에서 2층에서 바로 유도갈 건지고. 아씨 몸박이 왜 거기서 나와? 스킬 포션 들고 가죠. 덤벼. 아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저거 하나 잡았어야 했나? 상점에서 파는 거야? 네, 못 봤어요. 안 팔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안 팔 것 같은데. 여기는 상식이 아니라 첨탑이니까 어떨지 모르지. 화상 고만 쳐넣어 임마. 내가 쓸데없이 참호 포션을 여기서 뺀 건가? 고만 넣어 임마. 덤벼. 상점 가서 마지막으로 층마다 다르겠죠? 아마도. 오예 잘 풀린다.
훈련하는 소동크. 아니야, 난관 빨리 뽑아야 되니까 넣지 말죠. 아니, 강호도 못하고 씨. 만병통치약. 저거 파워포션 들고 가는 거 괜찮겠다. 변성 케미컬 각이었네. 돈 많은데 다 허투루 썼네요. 죽어라 도넛. 난관 극복 공짜로 쓰니까 너무 좋다. 개꿀이잖아. 1코스트 20방어 난관극복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버틸 것 같습니다. 이거 순전히 난관빨이야. 1코스트 20방어라서. 근데 진짜 참호가 그립다. 난관 극복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난관 없으면 못 버텼죠? 난관 없었으면 아까 그 흘려보내기 집어서 버텼을 텐데. 예, 무적이랑 비율 비슷하잖아요? 아, 똑같지. 방어도 자체는. 이제 소멸 안 되는 무적 돌리고 있는 셈이니까. 쓸게 이렇게 돕냐. 네, 무적 바리어포 이렇게 써야겠죠. 네, 좀 손해본 느낌인데 이거 힘 올리니까. 근데 저거 어포 안 쓰면은 또 계속 들어오고 오기 때문에. 이거 난관 극복이랑 어포 돌리면은 진짜 개꿀이에요. 이거 진짜 개꿀임 이거. 근데 대기 좀. 아,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잖아요. 어둠의 폭은 효과 똑같으니까. 근데 전투 체면이 이거 드로우 못하게 막는다. 아이, 난관이 안 나오네, 이거. 개꿀각인데. 난관 쓰고, 이렇게 지우면은 드로우됨. 개쩐다. 1코스트 20방어 2장 드로우 쓰냐? 당연히 쓰죠. 난관 빠따 주시바.
아, 농락하고 싶다. 봉허도 쓸수 있어. 완넘인가 이거? 톡? 완넘인 거 같죠? 2377 엘리트를 안 잡아서. 아, 완넘이긴 한데. 아, 역시 몸박을 합시다. 몸박추. 얘가 너무 늦게 나왔어. 멍청한 전투체면. 난관극복 하드캐리. 난관극복 9급 상자 하드캐리.